오빠, 나 나가서 살 거야. 엄마랑도 인연 끊었으니까 그렇게 알아. 아니, 뭔 소리야. 엄마랑 인연을 끊다니, 돌았냐? 일로와, 앉아서 얘기 좀 하게. 일로와. 아이고, 놔! 놔! 돌아! 이러지 마! 아이고, 놔! 나 엄마 목소리 듣기 싫어. 아이, 돌아야! 엄마가 잘못해서 엄마 생각이 짧았어? 돌아야! 배우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잖아. 언제 일 끊길지도 모르고. 그리고 네가 언제까지 톱스타니? 그래서 괜찮은 남자 만나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작품만 골라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공 대표 만나게 한 거야. 다 너를 위해서. 근데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. 네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. 엄마가 잘못했어. 엄마가 미안해. 다시는 안 그렇게. 미안해. 그만해. 나 그런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. 야, 박도라!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엄마가 공대표 만나러 가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? 싫으면 네가 안 만나면 되잖아. 근데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니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, 가족끼리? 이제 가족 아니야. 자식 팔아먹는 사람이 가족이야? 너 팔아먹어? 너 지금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? 저기 누구세요? 누구신데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? 여기가 백미자 시댁이 맞습니까? 그러니까 맞는데 누구시냐고요? 법원에서 나왔습니다. 지금부터 채무자 백미자 씨의 채권 통장 유체 동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겠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 집행해.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압류라니요? 무슨 압류야? 뭐 혹시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? 백미자 시댁이 맞다면서요? 그러니까 그건 맞는... 아니 엄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? 우리 집을 왜 압류해? 왜? 엄마 우리 집에 나 모르는 빚이 있었어? 아니 빚이 얼마나 있길래 집에 압류가 들어와? 아휴 걔네 이거 어떡하지? 잠깐만요. 뭐 잘못된 거 같은데요? 잠깐만요. 아, 어떡해. 뭐라고요? 집이랑 건물이랑 대출이 90%라고요? 네. 그리고 도라 엔터테인먼트 신용대출이 30억 잡혀있어요. 30억이요? 제 통장에 돈 있잖아요. 그걸로 메울게요. 그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. 모르셨어요?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 3억 대출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은행 잔고는 하나도 없고 건물이랑 아파트랑 다 깡통이라는 거예요? 대출만 33억이고? 네, 그래서 압류한다고 계속 통지했는데 모르셨어요? 곧 경매 진행할 겁니다.